차량이 밀집한 도로가 아니라면 신호등보다 회전교차로가 편리할 때가 많은데요. 원활한 교통흐름뿐만 아니라 사고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 회전교차로 전환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 충인동에 있는 제1로터리입니다.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 지나가자 또 다른 차량이 질서 있게 들어서고 단 몇 초 안에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도로가 다섯 갈래로 뻗어 있어 차량 이동이 빈번한 곳인데 신호대기 없이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 시민 만족도가 높습니다. 신호등이 있을 때는 되게 그 시간이 오래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로터리가 생기고서 너무 편해졌고 그거 잠깐은 이렇게 이용하는 것 같아서 편하더라고요.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회전교차로 189곳에 설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원활한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후 차량 통행시간은 평균 20초에서 16초대로 4초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진입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km 수준으로 감속되다 보니 교통사고도 크게 줄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2.7명에서 1명으로 63% 감소했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시가 지난 2011년부터 관내 설치한 회전교차로는 총 20곳. 시는 교차로 구조상 사고 위험이 높거나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추가 설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저희가 교통사고가 많고 교통이 좀 혼잡한 곳을 선정해서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통해서 대상지가 적정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충주시는 신임연 일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송암교차로 한 곳을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